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제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이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실세로 알려진 장시호 씨가 서귀포에 건물을 임대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재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관광단지 부근의 일주도로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지난 2014년 8월 이 건물 4층 사무실을 2년 동안 빌리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고 이벤트 홍보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장 씨는 국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 방식과 다르게 보증금과 1년치 임대료 수천만 원을 그것도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들고 왔다고 건물 주인은 증언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진 않거든. 왜냐면 사업자 뭐 하고 하면 그 계좌 이체만큼 깔끔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의아해는 했어요.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 명의를 사촌동생으로 바꿔달라는 장 씨의 요구에 명의는 임모 씨로 변경됐습니다. 건물 주인은 임대 2년째인 지난해 하반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사무실이 비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임대료가 임차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 사무실도 비어 있고 뭐 고지서만 이렇게 막 날라오고 하는 해서 제가 한번 뭐 확인을 해보니 폐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 4층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그런 건 없어요. 뭐 여기 무슨 간판이 달리거나 뭐 그런 장 씨는 부근 지역에 4년 전 4억 8천만 원에 구입한 고급 빌라를 지난해 매물로 내놓고 제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재단의 실세로 알려진 장시호 씨가 제주에 거주지를 확보하고 사무실까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단 관련 사업을 실행에 옮기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